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 게임 선수권 대회의 최연소 챔피언이죠. 양세형 학생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셔봤습니다. 자, 양세형 학생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동두천 중학교 2학년 3반 양세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양세형 학생이 이번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 프랑스에서 열리는 그 슈퍼마리오 세계 게임 대회에서 제가 이제 1등을 했습니다. 네. 세계 대회. 그럼 상금이 어마어마하겠어요. 세금 제외하고 한 8억 4,600 정도 수령해서 면세점에서 600만 원 가방 사고 이렇게. 그럼 우리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직접 한번 그 게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죠. 일단 제 친구들한테 한마디만. 네, 영상 편지. 네. 동천 중학교 백세진 정광이, 내가 확실하게 게임으로 승부를 보여주겠다. 네. 자, 이제 준비를 좀 해주시죠. 준비가 네. 다 되면은 네 저희한테 신호를 주십시오. 네. 진짜 천재인가 봐요. 영재. 됐습니다. 나 준비됐습니까? 자. 양세형 학생의 슈퍼마리오 게임 지금 시작합니다! 죽은 거 아니야? 죽은 거 아니야? 잠시만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이퀄라이징 시스템이 그 이렇게 세이션 해가지고요, 그거. 이퀄라이징 뭐 세이션이 뭐예요? 이게? 그 먼지 껴가지고 네. 그거 좀 지금 잡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뭐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해 못하는 게 뭐 어떤 단어라고요? 프로 게이머 수칙 하나, 한번 했던 말은 다시 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이게 그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파운션, 그러니까 먼지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네. 요걸로는 못하고 사실 먼지가 안 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요즘 VR이라고. 그럼 게임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네, 그렇게 됐을 경우는 이제 뭐 기계 오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오로지 저의 실력으로 할 수가 있죠. 요즘 슈퍼마리오도 VR로 나와서 예, 그걸로 예, 예. 갖다 주세요. 그거 두고 뛰면 안 돼요. 네.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VR. Education, life, or so. 자, 준비됐습니다. 자, 양세형 학생의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죽은 거야? 죽은 거 같은데? 야, 야. 예? 뭐야, 마노? 아니, 이거 왜 그러지? 너 장난치는 거야 지금? 아니 거북이가 너무 큰데요? 아까 점프 뛰었는데 다리 걸려가지고 죽었어. 올리기 힘들었는데. 야 나가자 시안아. 애니메이션 사우렌스. 오늘 세계 스포츠 스태킹 대회 챔피언인 양세형 학생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네, 양세형 학생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동천중학교 2학년 3반 양세형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 스포츠 스태킹 대회가 정확히 어떤 대회입니까? 컵산스키 대회. 아, 네, 컵산스키요. 예, 뭐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거의 제가 한 뭐 3살 때부터 이제. 3살 때부터 컵산스키를? 예, 예. 오, 좀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못 믿으실까 봐 제가 그 어렸을 때 영상을 제가 이제 준비를 네.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양세형 학생이 준비하신 영상 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4살 때 이제. 아. 네. 저 양세형 씨라고요? 네, 저 쌀인마을 살았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저 맞아요, 맞아요. 예! 아직까지 그렇게 지금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아니 아까 예. 포즈 보니까 좀 비슷하긴 한 것 같은데. 네. 네. 아까 어떻게 이제 포즈를? 예! 네. 근데 좀 의심이 제가 돼서 그런데 혹시 뭐 다른 영상 없습니까? 아 하나 더 있어요. 제가 한참 방황할 때 염색을 좀 많이 했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좀 더 심하게. 아. 예, 그때의 영상. 최근 영상이죠? 그나마 가장 최근인데, 네, 그래도 네, 네.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예. 영상 보시죠. 네.
양세형 학생이라고요? 네. 여자 아니요? 네. 저 여자... 예! 그때 그래요. 네. 쑥스럽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네. 그 이 자리에서 직접 그러면 컵 쌓기를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까? 어, 예, 그럼요. 예, 저 갖다 주세요. 네. 오. 어? 자. 많이 긴장하셔서 신인이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오. 오. 자, 실제로 저희가 본다면 이제 믿음이 가겠죠. 네. 근데 요게 사실 그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예. 네. 오. 여기 그 쉽게 그냥 딱딱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네. 아, 너무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요. 네. 자, 그러면은 최단 시간 4초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양세현 선수 직접 컵 쌓기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죠. 어,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준비. 스타트. 오케이. 와, 대박. 왜요? 대박. 뭐야 이게? 이게 왜 이래?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호랑이를 지금 만들어봤거든요. 봐봐, 봐봐, 일로 와봐, 봐봐. 맹수의 눈을 이게 뒤쪽으로 표현한 형상이고 이게 밝은 해가 이쪽으로 비쳤다라는 건데 이게 야, 이 모양 잘 안 나오는데 이거 와, 방송이라고. 와, 예. 와. 방송이 지금 장난이야 인마? 어? 어디서 장난치고 있어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거는? 이게 예, 드세요 이거, 이거. 이 자식 잠깐 방송 중에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죄송합니다. 이거 너한테 지금 이상한 사람이었어 정말. 오늘은 세계 마술 대회에서 우승한 양세형 학생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봤습니다. 양세형 학생 나와주세요. 와! 네, 어서 오세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두천 중학교 2학년 3반 양세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세계 마술 대회에서 우승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그 역대 최연소 우승자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우승 상금만 18억 4천 7백만 원 정도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국내에서는 거의 뭐 마술사 중에 라이벌이 없겠어요? 뭐 최현우 마술사. 아, 유명하지. 아, 유명한 분이에요? 어, 엄청 유명하죠. 아, 저희 집에 와서 마술 보여준다 그랬는데 네. 이제 비둘기를 막 날리려 그랬대. 제가 역마술로 제가 그걸 타조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기겁하면서 집에 가더라고요. 진짜로요? 아, 유명한지 몰랐어요. 근데 살짝 좀 믿기지가 않는데요. 못 믿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제가 영상을 하나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양세형 씨가 직접 활약했던 네. 그 마술 네, 네. 영상. 네, 자 함께 확인하시죠. 이게 저예요, 이게. 저기 양세형 씨라고요? 네, 정연이 누나, 저 동네 살았을 때 부산동 살았던 누나고 그때 했던 퍼포먼스가 이렇게 했었죠. 예. 어? 이게 양세형 씨라고요? 네. 키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아, 이 누나들이 한 137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딱 맞아요. 다른 영상 없습니까? 좀 얼굴이 제대로 안 나와서. 제가 외국에서 그 활동했던 영상이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CG로 했었고 저만 실제로 마술을 했던 다른 분들은 CG였고 이제 본인은 진짜 마술을 했다. 네. 네. 자,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게 이거 저예요. 이거. 어? 잠깐 나면서 이게 이거 있잖아. 아는 분이에요? 포터 누구요? 아 저분이 네. 뭐 친하신가봐요? 한국에 가끔 와요. 그래서 네, 그래서 오면은 다른 자동차는 안 타고 포터만 타더라고요. 아, 저 친구가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는 제가 마술을 하신지 안 하는지 몰라서 혹시 이 자리에서 직접 마술을 혹시 보여주실 수 있는지? 그냥 일반 카드인데요. 네. 자, 여기 놔두고요. 암호를 하나 뽑아보세요. 네. 자. 자, 뽑았습니다. 자, 저는 모릅니다. 자, 다 보여주세요. 전 몰라요. 자, 트릭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자, 보셨나요? 자, 아무 데나 넣고 섞으세요. 전 모릅니다, 저는. 자. 네, 섞었습니다. 좋아하는 숫자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6 좋아합니다, 6. 6이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아이고, 야 신기하네. 이야! 어? 어 이거 진짜 되는 거예요? 야 진짜네. 우연으로 뽑으신 거 아니에요 혹시? 어 한 번 더. 네. 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아무거나 하나 뽑으세요. 네. 야, 어떻게 그걸 맞춰? 네. 전 모릅니다. 맞습니다. 전 모릅니다. 다 확인하세요. 오. 몰라요. 전 몰라요. 트릭 같은 거 없습니다. 자, 네. 주시고. 뭐 몇 좋아하세요? 뭐 아무거나 말해도 돼요. 저는 4요. 4, 2, 네. 3, 4. 잠깐만요. 누구요? 맞죠, 맞죠? 잠시만요. 자, 그...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더 큰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카드를 제가 똑같은 숫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야. 그래요. 아, 이거 말고 뭐 다른 맛은 없습니까? 이건 좀 너무 예. 오케이, 좋아요. 자, 5만 원짜리 하나만 있으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5만 원짜리 하나만. 네, 이게. 자. 예. 자. 야. 야. 뭐야? 진짜 장난 방송 장난이야? 오늘은 축구 천재 양세형 학생을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몸이 상당히 가벼워요. 그러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동천 중학교 3학년 2반 양세형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양세형 학생이요. 이번에 예. 계약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진짠가요? 이번에 맨유에서 그 계약을 하게 돼서 아. 그래서 46억 7천만 원. 와. 네. 우와. 근데 이제 날두 형이 계속 자기네 팀 오라 그래 가지고 계속 날두 형이요? 아, 호날두. 아이고. 네. 저랑 호영호제 살고. 오. 호날두랑요? 잠시만요. 아. 에이. 여보세요? 어? 7시 23분. 어? 오케이. 아, 호날두 형이에요? 아니, 메시 형이요. 예? 지금 몇 시냐고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네, 근데 좀 믿기지가 않아서 그런데 확실한 겁니까? 제가 날두 형 그 경기 갔을 때 제가 그 화면에 잡힌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거 한번. 호날두 씨가 직접 초대를 한 거예요? 네. 이야. 네, 영상. 네, 영상 한번 확인하죠. 예. 네, 날두 형이 때 네. 해가지고 오 여기 여기 저예요. 어디 어디 여기 모자 쓴 사람이에요. 여기 여기 S열 13구요. 오 그래요. 좀 믿기지가 않아서 그런데 뭐 딴 거 없습니까? 그럼 제가 리프팅 한번 그럼 가볍게 진짜? 네. 오~ 네. 오~ 자, 이런 식으로 오, 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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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죠. 축구를 안 하신 분에게 제가 이렇게 주면 원래 바로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지금 패스하신 거예요? 네. 오.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자 원 네. 잡고 이렇게 아유, 골키퍼 할 때 네? 골키퍼 할 때 골키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갑자기 골키퍼를 왜 하세요? 아니 제가... 갑자기 골키퍼를 왜 하세요? 제 말 안 했어요? 뭘요? 아 저 아 원래 골키퍼세요? 네. 제주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확실한 기술을 좀 보여줄 수 없습니까? 드리블을 좀 잘해서 제가 네. 뽑힌 건데 드리블 한번 그러면 네 좋습니다. 자 나오세요. 자 나와주세요. 아, 아 이분들 청소년 국가대표 아니에요. 아시는 분들이에요? 아 유명한 분들이죠. 조금 힘든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네 명을 이제 제낀다는 거죠. 네. 자 하겠습니다. 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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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장난쳐? 장난쳐? 안 들어가? 네가 섭외했지? 장난쳐 해봐 지금 인마? 어? 헤딩으로 해야지. 가슴으로 이렇게.
아, 뭐 있었어? 야, 이 방송에 지금 장난인 줄 알아? 어? 어디 와서 내 이름에 목나 이상벽이야 임마! 어? 나 놈 이상벽이야!